First of all, allow me to say hi to you all and warm thanks to the Korean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for inviting us here today. And thank you, James, for your kind introduction. 그리고 저를 소개해 주신 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테 국제 해양 디지털 컨퍼런스에 처음 참석을 해봤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내년 2월에 또 이제 컨퍼런스가 열릴 텐데요. 여러분께 간략하게 내년 2월에 국제해양 디지털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덴마크 해사청은 내년 국제해양 디지털 컨퍼런스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디지털화는 해사 분야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디지털 솔루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서 해운 산업과 전 세계 선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인증서와 기항 시 자동 리포팅 시스템 등이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선상 안전을 개선하고 항해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열릴 국제 해양 디지털 컨퍼런스는 앞으로 공동의 디지털 솔루션을 구현하는 방안과 해사 분야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컨퍼런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코펜하겐의 매력적인 항구 뷰가 있는 건물에서 열릴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견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 2월 코펜하겐에서 뵙고 환영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프랜시스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보다는 가능한 솔루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추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펜하겐에서 2023년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